나를 여기다 써놨다. 나도 항상. 어. 너도 나. 와, 이 MBTI 만드신 분 대박인데요. 무관심아. 네. 아,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네, 첫 게스트입니다. 게스트. 아, 진짜 이 너무 얼마나 영광인지 몰라요, 진짜. 오늘은 뭔가요? 네, 오늘 리뷰할 거는 제이크랑 저랑 뭐가 같죠? 그죠. 네, 뭐 같은 게 하나 있잖아요. 네, 바로 MBTI 리뷰입니다. 둘 다 ISTJ. 아, ISTJ이기 때문에 네, 오늘 간단히 MBTI는 무엇인가 대해서도 말해보고요. 네. 저는 솔직히 MBTI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네,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서 와, 나 이런 거 좀 좋아해. 저 이런 거 좀 좋아.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. 저... 이 유형의 사람은 자신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며 그들이 하는 일에 큰 자부심을 오, 가지고 있습니다. 자부심. 저 자부심. 아, 저 자부심. 저 자부심도 있어요. 저는 NL 분이 돼가지고 그러니까요. 제 NL 분이 된 자부심. 저는 K-pop 팬이어도 무조건 NL 분 좋아할 것 같아. 아 진짜. 그냥 NL 분 아니어도 다음 생에도 NL 분 될게요. 어 진짜? J-NL. 나는 다음 생에 NL 분이 못 되더라도 NL 분은 무조건 엔진이 될 거예요. 아 엔진이 네, 된다. 엔진이 된다. 어. NL 분이 뭐 아일랜드에서 떨어져도 무조건 엔진이 되겠어. 그럼 그때 제이크 자리 누가 있어? 생각해보자. 누구야? 필요한 업무를 정확하고 신중하게 처리한다. 아이고 시험에 애매한 동안에 나를 여기 다 써놨네. 저는 솔직히 MBTI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네, 생각하지 않아서 대단한데요? 이거 사전 인터뷰 이런 거 안 했는데? 와, 이 MBTI 만드신 분 대박인데요? MBTI 만든 사람 무슨 MBTI일까? 이런 생각 해보신 분 있나요? MBTI 아니야. 이제 다음엔 여기는 이제 보시면 링걸 링걸차 맡은 일 최선 다함. 맡아만 주시면은 네 최선 다하겠습니다. NIFN의 성원을 맡았는데 그걸 잘 이게 바로 책임감. 그쵸. 오케이. 오케이, 해. 인내심 감. 아, 이거. 말했잖아요. 저는 웬만한 고통 자처할 수 있어. 저 고통은. 아, 자처, 너 자처잖아. 나 자처. 나는 그 아픔이나 고통을 좀 즐기는 편. 약간 운동할 때. 아, 운동할 때. 아픈데, 약간 이것만 버티면은, 난 강해. 약간 이런 뭔가 인내심. 아. 난 약간 엄청 아픈 마사지 받을 때. 어? 나도. 그런 거 할 때 항상 얘기해. 오, 되게 잘 참으시네요. 뽀! 나도. 항상. 오! 너도 나. 어. 뭐 주사 맞을 때, 주사 맞을 때. 아, 주사는 좀 무서워요. 주사 이런 거 맞을 때. 주사 이런 거 보면은 되게 무서운데. 주사 공포증이죠. 주사 공포증이죠. 얘 뭐, 애기예요? 아니요. 아니, 이제는 괜찮아. 극복했어. 주사 무서워가지고, 주사. 아니, 또 재밌는 거 하나 찾았지. 오! 오, 재밌겠다. 상대방 MBTI 별에서 하면 안 되는 거. 아, 우리가 맞춰줘야 되는 거. 정원이한테는 일 못하는 답답한 모습을 보이면 안 돼. 그러니까 리더님한테 답답한 모습 보이면 안 된다. 그렇네. 재원이 답답한 거 되게 싫어요. 앞으로 답답하게 안 할게요. 네. 이거 재밌는데? 선우. 아, 선우? 오케이. ENFP. 아, 이거다. 무관심아. 선우 미안해요. 오, 야 너무. 와, 이거 뭐지? ENFP J. 방 정리하러 가면 안 돼. 아! 맨날 하는데? 야, 너무. 이거 뭐야? 하라고는 하는데. 네, 하라고 해요. 하라고 안 할게요, 제이야. 그 멤버들한테 보내줄 거 아니야? 진짜? 우리한테도 뭐냐? ISTJ. 엘런트. 말하다가 중간에 끊으면 안 돼! 나 이거 진짜 싫어하는데. 아, 진짜로? 어. 와, 저도요. 뭔가 제 말에 집중 안 해주고 있는 것 같아.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MBTI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네, 생각하지 않아서. 그러면 포토 타임 한번 하고. 오케이. 포토 타임. 포토 타임. 우리네. 오케이 그냥. 쿨하게 할까요? 오케이. ISTJ. 뭐야? 예. 오늘 좀 오래 했는데. 네, 오늘 되게 오래 했어요. 항상 어떻게 마무리 하나요? 항상 그냥 뭐 그거 하죠 이제. 뭐 이러면서 팍 이런 거. 아까 이거 하고 끝낼까? 오케이. 자, 지금까지 박 리브였습니다. 안녕.